자, 오늘 뭐 뜨거웠던 이슈 역시 테마는 로봇과 관련된 테마들은 그래도 선방을 네.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괜찮았어요. 네. 아침에 로봇 테마들이 조금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테마 내에서도 그렇고 업종 내에서도 그렇고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를 조금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로봇 테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상용화시킨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테마에서는 실적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사실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 LG, 현대가 주가가 많이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 로봇 안에서도 사실은 뭐 개발한다라는 이슈로 테마가 살짝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 실적이 받쳐주는 부분이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감속기, 제어기, 서브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 테마들은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봇 차례가 또 온 것이고요. 이 중에서 또 대기업들의 투자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아까 뭐 선별적으로 좀 네.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많이 오르기도 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네.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보세요? 뭐 이제 크게 보면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네. 최근 들어서 원자재 부담은 어쩔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일본 기업이 거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거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가 뛰어나죠. 저렴해졌죠. 저렴해졌고, 그 다음에 AS가 빠르다라는 가장 큰 용이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찍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제외한 모든 나머지 부품.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제어기, 서브모터 이런 것들을 또 내재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타 경쟁사 대비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실적이 찍히고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근데 여기서 가장 관건은 내재화를 했느냐, 국산화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여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꾸준하게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손바뀜이 사실은 이 안에서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했다가 분명히 또 금방 조정 오거든요. 이때 또 다시 담는 전략으로 꾸준하게 보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